반갑습니다. 정 교수님, 박신님, 제이님. 네, 동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두 주 동안 잘 지냈는데. 아, 그랬나요? 아, 두 주씩이나.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박수 칠 준비 좀 해주십시오. 박수. 준비. 왜? 자, 드디어 우리 역사이다 팟캐스트에 고액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박수!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 후원금 진짜 10만 네. 원 맞는지 네. 공을 계속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아, 공이 하나라도 더 있는지. 네. 야 이거 만 원 아닌가? 어, 만 원인데 네, 네. 내가 잘못 봤나? 네, 네. 이 유진 이천구님. 아. 이 유진 이천구님 10만 원 누르려고 하셨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10만 원 누르신 거 아닌가 막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진 이천구님. 아. 네, 저희가 진짜 네. 10배로 더 보답해 드리도록 그 바른 역사를 알리는 데 꼭 쓰겠습니다. 네, 네 예. 유익하게. 네, 더 많은 후원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잔다니크님, 잔다르크님, 그 다음에 키미아 키미아나님, 키미아나님, 네. 넌 멋진 놈이야님, 여친 안 생겨요님, 아, 물 비롯해서, 엄허나님, 아, 엄허나님, 아우, 죄송합니다. 여하튼,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지적해주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허나님, 제가 요새, 요거 초기 에피소드 녹음 때 제가 이런 실수를 좀 했는데 요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인내를 가져주시고 들어주시면 엄허나님을 네,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제이님 왜? 아, 오늘 좀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누가? 내가? 네. 왜? 아, 좀 웃기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요. 엄마나 때문에 내가 더욱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자, 여하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이님 하셨던 말씀대로 10배, 100배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과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답하는 우리 역사이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님. 네. 그렇게 하시겠죠? 아, 그럼요. 네. 이게 더운데 지금 네. 에어컨 빵빵하게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원금으로. 네. 아. 어제 초복이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신 좀 하셨습니까? 다 드셨어요? 아. 삼계탕이 나왔는데 아. 너무 늦게 가 가지고 네, 네. 국물만 먹었어요. 아, 안타깝네요. 삼계탕은 국물이 진국이죠. 박신님은 삼계탕 시켜서 네. 고기는 버리고 한 마리 국물만 드시면 됩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아, 다음. 네. 제이님 보신 좀 하셨어요? 네, 저는 점심에 삼계탕을 네,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저는 점심에도 삼계탕, 저녁에도 삼계탕. 아, 그래요? 네. 전 저녁에 닭국, 닭죽, 닭죽. 네. 네, 저는 어쨌든 닭이었어요. 저녁에 삼계탕 플러스 소주 한 잔. 소주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어제 소주 몇 병 드셨어요? 뭐요? 소주.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속으로. 아, 네. 언제 들어가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얼마나 자. 네. 자, 그러면 네. 네.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만 물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워밍업 한 거죠. 네. 자, 본격적으로 금주의 녹음 주제는 뭡니까, 박신님? 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화와 메달로 본 우리 상고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발행한 단군 주화와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땅에서 이제 발행한 치우천왕 메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한번 네. 가져왔으면 합니다. 아, 저 이거 갖고 네. 싶어요. 저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 가격이 좀 세던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카자흐스탄은요. 대사관에 이거, 이건 한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 카자흐스탄. 아, 치우천왕 메달은 좀 비싸고. 치우천왕 메달은 좀 비싼 거. 아, 비싸고. 네네. 아니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주화, 그러니까 동전 같은 거죠. 기념 동전, 주화. 기념 주화를 만들었는데 이 카자흐스탄에서 단군 할아버지하고 곰, 호랑이, 그리고 단군전이라고 해서 한글로 이렇게 적어서 카자흐스탄에서
단군 주화, 기념 주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네, 뭐 간단하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이제 치우천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네네. 그다음에 단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중앙아시아에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여기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 7시간 이상을 가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에서 2016년 9월 16일에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기념하는 이미 발행이 됐군요. 네. 발행했죠. 네,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카자흐스탄에 한 130여 개 민족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고려인이 있어요. 고려인. 가레이츠. 가레이츠키라고 들어보셨죠? 아니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네. 예, 나중에 네. 들어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그 강제 이주를 가시는 거예요. 아하. 1937년에 주로 이렇게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가지고 네. 연해주 네. 그 근방에 있다가 거기서 수만 킬로를 가서 카자흐스탄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죠. 그런 분들이 뭐 그때 수십만 명이 있었는데 그 가는 와중에도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해요. 네, 2만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카자흐스탄에는 이제 고려인들이 한 11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인구로 보면은 거기서 여덟 번째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130여 개의 민족 중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꽤 많은 네, 수죠. 영향력도 좀 있고 네. 그 국가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민족마다 하나씩 주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네. 이 고려인 민족의 조상은 누구냐? 상징 예, 딱 예.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다. 그래서 야. 단군전이다라고 해서 이 주화를 만든 겁니다. 단군전 할 때 전이라는 건 이게 단군 이야기 전자일까요? 이게? 이야기 전자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은 이건 이야기 전 자라면 안 되고 네. 그 사당전자. 사당전. 네. 아 단군전. 저기 뭐지 전각이라고 네. 할 때. 네. 궁궐전. 네. 뭐 그렇게 네. 봐야겠죠. 네. 우리에 보면 단군전이 있죠.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이 뒤에 보니까 제가 요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신단수도 있어요. 신단수 나무. 그리고 이게 학일까요? 이렇게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아. 정말 그 단군 봉황이라고 봐야겠네 이거는 봉황 아 네네 봉황이 논일고 그런 말 많이 쓰죠 네네 네. 그 단군 이야기의 그 핵심 키워드들이 여기 주화 한 면에 딱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화가 있나 좀 봐야 되겠는데 우리는 아마 이런 주화를 만들면 뭐 어떻게 보면 압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심재훈 기경량 예, 예. 네. 매국 사학들이 때를 지어 일어나겠죠. 아, 정말 아니면 뭐 종교적인 기독교에서도 조금 좀 안 좋게 나오겠네요. 예. 참 이 주화 보면서 생각했던 네. 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회에는 단군이라든지 네. 치우천왕이라든지 이런 고대 우리의 영웅들 그리고 왕을 하셨던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화폐 진짜 화폐 쓰는 화폐를 보면 다 조선시대라든지 그렇네요. 그렇게 돼 있기 네네. 때문에 아, 좀 더 가서 우리의 어떤 조상과 뿌리를 네. 다룰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좀 솔직히 좀 이 이역만리 이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 기념주화로서 단군 할아버지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념주화를 만들었는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유사 역사라든지 뭐 온갖 소리를 다 해내니까 뭐 우상 숭배라든지 좀, 네,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오겠죠. 좀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네. 뭐 카자흐스탄 단군 주화는 이따가 한번 네네. 알아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조폐공사에서 치우천왕을 모델로 한 메달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인데요. 아 원래네요? 예, 예. 네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치우천왕 불리온 은메달을 5만 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불리온은 뭘까요? 네, 뭐죠? 불리온은 무슨 영어 같은데? 네, 불리온. 이 치우천왕 메달이 네. 5월 말에 해외 시장에 출시해서 벌써 10억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메달은 이제 못 보시니까요. 네. 이 메달은 앞쪽은 도깨비 기와로 돼 있고 네. 그리고 뒤쪽은 그 말에 타고 있는 어떤 장수를 그려놓고 있는데 바로 치우천왕이죠. 네네. 예, 그래서 치우천왕과 그리고 귀면화, 신라 귀면화 같은데요. 신라 귀면화 문양을 이렇게 넣은 그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서 외국 시장에 호응이 큰 것으로 네.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이 메달의 주인공이 바로 이 환국의 뒤를 이은 배달국의 14대 환웅천왕, 바로 치우천왕을 네. 여기다 넣고 있는 것이 네.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불리온이라는 게 금괴, 은괴 및 다른 괴 또는 귀금속의 괴를 뜻한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2002년도에는 네. 그 붉은 악마의 마스코트로 그렇게 도깨비 문양을 네. 썼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깨비가 바로 치우천왕이다. 네. 우리의 선조다라는 것을 그때 좀 전 국민들이 인식을 했었고 그랬죠.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메달은 또 이런 도깨비 문양뿐만이 아니라 바로 뒷면에 치우천왕이다라는 네. 것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고 또 그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확실한 선조로서 네. 이분이 어떠한 분이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뭐든지 여하튼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치우천왕을 모델로 한 불리온 은메달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출시했는데 10억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외국 시장에서는 이 저는 솔직히 이 치우천왕의 스토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소개했길래 이렇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뭐 네. 그것까지 조사를 해오셨나요? 네. 뭐 그건 역사의 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조폐공사에 한번 문의를 해볼까 싶기도 할 정도로 어떻게 치우천왕을 소개했길래 이렇게 큰 호응을 받고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자,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정도로 아마 소개를 네. 했을 것 같은데. 분신 뭐 이렇게 네네네. 전쟁의 신 뭐 이렇게. 그렇죠. 배달국도 설명을 했을 거고 그 14대 치우천왕이다. 우리 민족의 한국인 중에 조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야, 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 역수입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수입되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이 치우천왕 메달을 샀던 외국 사람들은 아, 한국의 역사는 단군 조선이 있었고 그 전에 배달국이 있었고 그때 치우천왕이 있었다라고 알고 왔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누구지? 그런 거 없었는데 배달국? 이렇게 되면 좀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사이다. 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골 때린 네. 일이 학계에도 네. 부지기수예요. 아, 네.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공격을 해야 돼요. 기존의 학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그럭저럭 그냥 나가는 외국 학자가 만약에 한국이 역사문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네네. 그러면 거기 가서 기자가 뭐가 가서 떼거지로 붙어가지고 환호성을 질러대죠. 네. 이거 이게 일종의 문화 사대주의인데 네네네. 그런 정신 빼기부터 고쳐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큰 반응을 호응을 받고 있는 이 치우천왕 메달을 구입한 외국인이 혹시 우리나라에 와서 치우천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다오 이렇게 물는다면 그럼 그때 네. 역사에 대해 들어주면 되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좀 설명을 좀 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또 이 치우천왕 자오지 환웅천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것부터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반 네. 이제 청취자분들은 오히려 아니 여하튼 네. 지금부터 이제 자오지 환웅천왕, 치우천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자오지 천왕이 맞습니까? 치우천왕이 맞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네. 그러니까 네. 치우천왕을 자오지 환웅천왕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좀 이 환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하에 모든 게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군 신하로 인해서 나라도 다 압축이 돼버리고 통치자들도 다 압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국 배달 조선 이렇게 고상고사가 이어져 왔는데 황국 배달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환인이라는 하느님이 계셨고 그분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뭐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서 그분이 내려와서 또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에 나왔다. 그러니까 3대의 역사로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환인 환웅 단군은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관직명인 네.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환인도 여러분이 계셨고 환웅도 여러분이 계셨고 당군은 자그마치 47분이 계셨습니다. 47분? 네. 아.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죠. 네. 실제 존재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당군 조선만 해도 2000년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당군한 거, 위만, 준왕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환웅은 18분이 계셨습니다. 네. 18분이 1565년 동안 배달국을 통치를 하셨고요. 그 18분들 중에서 14번째 환웅, 그분을 자오지 환웅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치우천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치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치우. 치우는 네. 우레나 번개, 뭐 비 이런 것들을 크게 지어서 산천을 바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만큼 이분을 좀 두려워하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네. 병법에 뛰어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도술을 썼다고도 알려집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는 크게 막 안개를 지어서 정복을 하셨다 이런 문헌도 있고요. 풍운 조화를 쓰셨다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침반 알죠? 나침반. 네. 나침반이 이 치우천왕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황제의 헌원이 네. 치우천왕한테 대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치우천왕은 능히 안개를 부릴 수 있는 도술을 부렸다. 그러니까 헌원하고 전쟁을 벌일 때 안개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지체 분간이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매번 당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지남거라는 걸 만들어요. 지남보. 지남거. 아, 지남거. 네. 그러니까 항상 남쪽을 가리키는 수레를 만들어요.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지남거예요. 항상 남쪽을 가리킨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그 치우천왕의 공격에 거기서 조금 이제 도망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실제적으로 만드신 건 아니고 만들게 만드셨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어떤 네. 과학 뭐 그렇지, 문명이 좀 발전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예전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아르파넷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전쟁 시기에서 사람들을 대립, 뭐 상극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이 지금 인류 문명의 혜택을 주듯이 이때 좀 뭐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 황제 헌원의 군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상대편은 갑옷을 입고 철갑 뭐 이게 갑옷을 입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걸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그 환단고기에 네. 그 기록이 나옵니다. 네. 뭐라고 나오냐면은 황제헌원 군대랑 치우천왕 군대가 10년간 싸워요. 10년간. 네. 자그마치 10년간 네. 73번을 싸우는데 네. 매번 대패를 했습니다. 황제헌원이. 근데 이제 황제헌원의 군대죠. 그 사람들은 화살과 돌팔매 이런 것들을 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 치우천왕의 군대를 보니까 철로 된 막 무기를 쓰고 네. 갑옷을 입고 이렇게 대항을 하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다시 이제 본받아서 자기들도 막 무기를 만들고 지남거 같은 거를 만들고 이제 얼마나 좀 진짜 참혹했겠어요. 네. 사실 네. 10년간 73번을 졌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이쪽에서도 그 문물을 또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당시에 돌 절국공이가 그 피에 떠내려갈 정도다 하는 기록이 중국 측 기록에 나와요. 아, 돌 절국공. 네. 우리가 그 박물관을 가게 되면은 돌도끼가 한 30cm 이상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이제 돌 절국공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석기가 주 무기였기 때문에 비록 이제 치우천왕이 금속 무기를 개발해서 썼다 하지만은 가장 주력 무기는 여전히 예, 석기 그 돌도끼라든가 아니면 그런 예, 석기 무기였죠. 사실은 기록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오래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우천왕과 황제헌원의 그런 탕록 대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전쟁까지 이어져 오는 거를 한번 스토리를 네. 한번 볼게요. 네, 네. 먼저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치우천왕이 14대 환웅천왕이시고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염제 신농의 나라가 있어요. 염제 신농 씨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8대까지 이어져 옵니다. 네. 그 8대가 마지막 임금인 유망이라는 분인데 이 유망이 이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치우천왕이 이렇게
그 보고서 이 치우천왕이 이때 웅도의 대망을 품고 서방으로 출정을 했다. 그래서 모든 제후들을 정벌을 하고 유망의 수도를 함락을 시킵니다. 유망의 수도가 이제 공상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공상이라는 유망의 수도를 함락을 시키고 이 함락을 시켰는데 이때 유망의 제후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황제 헌원이에요. 헌원. 헌원이죠. 공선 헌원이라고 하는데 이 헌원이 치우천왕의 입성 소식을 듣고서 이제 나도 천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야망을 품고 군사를 일으켜서 대항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고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 탕록 대전투. 이게 이제 탕록 대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탕록이 이제 지명이죠? 네네. 네. 탕록이 어디 있죠? 탕록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네 곳을 얘기를 해요. 아, 한 곳만 딱 떨어지는 네, 게 아니라 대표적 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곳인데 현재로서 중국의 공식적인 지역은 북경에서 서북 방향에 있는 탕록. 거기가 현재로는 이제 지금 현재 탕록이고 근데 이제 민국 시절에 그 유명한 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 학자들은 지금의 이 산서성 운성시 설을 지지해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전통적으로 요, 순, 우의 기지다. 거기가 원래 왕노릇을 하던 곳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 헌원도 역시 그 근처 거기 아니면은 그 황하 서쪽 운성시는 하동이라래요. 하동 운성시에서 섬서정 방향에 있는 걸 갖다 하서라고 하는데 그쪽이 황제 헌원의 주 근거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탕록 지역에서 대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가 이제 10여 년간 네. 아까 얘기했듯이 73회 치열한 공방전이 이렇게 오고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전쟁이 왜 일어났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신농씨의 나라가 등장을 하거든요. 염제 신농씨의 나라. 근데 신농씨의 나라를 이해를 하려면 태후복희씨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복희 씨가 환단고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청구랑 낭랑을 지나서 진 땅에 이주하여 수인이나 유소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서쪽 땅에서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후 복희 씨가 누구시냐면 몇 대 환웅이시죠? 5대. 5대 태후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세요. 12번째 막내 아들이신데 그렇게 보면은 뭐 배달국의 왕자셨죠. 근데 이 배달국의 막내 왕자께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중국 땅이죠. 중원 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나라를 여신 거예요. 근데 이 터전을 바로 이제 신농 씨가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아. 신농 씨가 복희 씨가 문화를 개척해서 일궈온 나라의 그 터전을 물려받아서 신농국을 연 겁니다. 그래서 이 신농국이 또 이제 자체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죠. 그 나라는 결국에는 뭐 배달국에 귀속되는 나라였고 배달국을 자신들의 뿌리고 주체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던 나라였는데 유망에 이르러서는 정치력이 쇠약해집니다. 신농국의 여러 음락들 사이에서 백성들이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서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이제 보시고는 치우천왕께서 아 이제는 이제 신농국을 정리를 하고 서방으로 개척을 떠나야겠다. 이제 웅대한 포부를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개척을 나서셨는데 갑자기 제후 중에 한 명이 황제 헌원이 천자가 동했다. 천자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이참에 천자를 물리치고 내가 천자로 등극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 헌이 역심을 품은 거죠. 그 사실 뭐 환단고기에 보면 그 태백일사 삼한 관경 본기에는요. 이 전투를 시작할 때 탕록 경문이라는 것을 지으세요. 경문. 예, 경문을 지으시는데 치우천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 헌구야. 헌구는 바로 이제 헌원을 얘기하는 거죠. 너 헌구는 짐의 말을 똑똑히 들으렸다. 태양의 아들은 오직 짐 한 사람이니라. 짐이 천자로서 이 세상을 만세토록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을 닦는 경계의 글을 지어서 너에게 보낸다. 뭐 이런 그 내용이에요.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너 헌구는 우리의 삼신일체 원리를 우습게 알고 태만하여 삼륜구설을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그렇게 경고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자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천자가 대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천자의 위력은 얼마나 컸길래 도대체 이제 황자원원이 천자를 천자 자리를 넘봤냐는 거죠. 그것을 이제 조금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네. 중국에서는 조조의 신화로 알려져 있는데 채홍이라는 사람이 독단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자는 동의와 북적에서 쓰던 호칭이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천자라는 호칭을 안 썼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안 썼고 동의와 이제 북적에서 쓰던 호칭인데 근데 천자 밑으로는 뭐가 있었냐?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서 그러니까 천자는 환인 환웅 단군께서 그 천자의 위격을 이제 드러내고 계셨고 왕으로는 이제 중국의 요인금 그 요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순임금 뭐 우임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상주까지만 해도 왕의 호칭을 썼어요. 그래서 우임금 뭐 탕왕 걸왕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하상주 이후에 중국은 분열 혼란기로 들어섭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춘추 전국 시대인데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서면은 왕이라는 호칭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제나라 뭐 위나라 진나라 뭐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공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자 밑에는 왕이 있고 왕 밑에는 또 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로 뭐 제후국들이 이제 공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제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황공 그렇네. 그리고 주나라 뭐 주문공, 뭐 진문공 이런 식으로 이제 공들이 있었어요. 근데 춘추 전국 시대는 주나라가 망하고 전부 다 분열 혼란기로 들어섰기 때문에 춘추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주나라를 상국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주나라의 황통을 이었다. 그 황통을 이제 보호하려고 일어선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명분이 있었죠. 근데 춘추 시대에도 사실은 초나라나 월나라 같은 경우에는 칭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칭했다고도 하는데 분수에 맞진 않지만 스스로를 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도 하다가 전국 시대에 들어서서는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아, 우리는 독자적으로 일어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났으니 우리는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겠다 하면서 너도 나도 칭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칭이라고 하죠. 왕들의 세계에도 위격이 있다는 겁니다. 위격이 있어서 천자가 계셨고 그 밑으로 왕과 공이 있었는데 헌원은 제후였죠. 제후였고 사실은 이때 뭐 중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농국의 유망이 그래도 이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헌원은 뭐 유망조차도 뭐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사실은 이제 다이렉트로 지금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치우천왕은 사기 정의에도 보면요. 고천자지 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 천자의 호칭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우가 바로 천자라는 거예요. 아. 네. 치우가 천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자라는 호칭의 가장 오래된 그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 분이 바로 치우천왕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에는 천자 호칭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아예 없었고 중국에서는 황제라는 호칭을 이제 천자의 위격으로 쓰기 시작한 게 진시황 때부터. 중국의 뿌리라고 알려져 있는 사망오제에서 황제 두 글자를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진나라 때부터 황제 호칭을 쓰면서 천자처럼 행세를 했던 거지 사실은 천자의 위격은 우리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까 그 채홍의 독단에는 바로 이적지 호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적이 천자라고 호칭을 했다. 이때 이제 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동이라고 부른 것도 결국에는 치우천왕 때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중국인들이 동방 배달민족을 동이라고 했느냐. 이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큰 활을 쓰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큰 대자에다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궁자, 활궁자를 처음에 썼거든요. 그게 처음에 옛날에 이자였는데 그건 뭐냐면은 치우천왕이 큰 활을 만들어 썼어요. 대궁, 대궁이라고 하죠. 또는 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궁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동이라는 호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치우천왕은 10년간 73회 전쟁을 치르는 동안 73전 73승 하셨나요? 혹시 그런 승전도 나오나요? 네. 네. 뭐 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기록에는 없죠. 네.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완벽한 완승.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사람들도 치우천왕에 대해서 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사마천 사기, 사마천 또 등장합니다. 네, 네. 중국에 있어서 역사 왜곡의 1인자죠. 네. 그 사마천 사기에 보시면은 반대로 돼 있어요. 황제 헌원이 치우천왕을 사로잡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헌원이 대패한 사실은 사기에는 나오지 않죠. 만약에 그랬다면 중국의 후대 왕들이 치우천왕에게 죄를 안 지냈겠죠. 그렇죠. 황제 헌원에게 만약에 죄를 그렇죠. 지냈겠죠. 예. 네. 뭐 항고주 유방이나 진시황이 그런 전쟁에 임할 때 치우천왕에게 죄를 지냈다고 문헌에 나옵니다. 사마천이 기술했던 금살치우 그 네 글자가 사실이라면 황제 헌원에게 죄를 지내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황제 헌원이 전쟁신이 되는 거예요. 군신. 그렇죠. 전쟁신 군신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긴 승리자가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독식하기 때문에 네. 승자가 전쟁신이지 패자가 전쟁신이 되는 그렇죠. 경우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 뒤에 중국 기록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치우를 잡아 죽였다고 돼 있는데 근데 이 헌원이 항상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거주지를 옮겨서 지냈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이 병사들을 하여금 항상 군영을 지키게 하고 어느 날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치우의 형상을 그려서 반란을 일으킨 제후들에게 보여주면서 치우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뻥을 쳐서 진정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원이 치우를 죽였다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그 사마천 사기에서 금살치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그 해마다 중국 그 지난 시대에는 해마다 10월이면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때 이제 능에서 하늘로 붉은 기운이 이렇게 뻗쳤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항고조 유방은 치우천왕의 전각을 지어서 제사를 지낸 뒤에야 싸움에 나갔다라고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 나라에는 또 팔신제가 있어요. 제 나라에는 팔신제가 있는데 팔신이라고 하면은 천주, 지주, 병주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병주가 누구냐면 바로 병주는 바로 치우천왕이에요. 병사할 때 병. 네, 그렇죠. 네네. 병주. 그러면 그 군신이죠. 군신. 군신에게 지내는 겁니다. 병주 사치우라고 이렇게 문헌에 나오는데 치우 병주는 치우에게 죄를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문헌에 나옵니다. 그럼 치우천왕을 바로 그런 어떤 전쟁신, 군신으로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그 전쟁에 승리한 그런 어떤 위대한 그런 어떤 군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신 거지 전쟁에 패했다면은 절대 이렇게 모셨을 리가 그렇죠. 없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치우라는 이 말이 북유럽 쪽에도 그러한 비슷한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되게 참 신기하네요. 이 내용이. 뭐 치우천왕이 사실은 뭐 거기까지 알려졌을 수도 있어요. 네네. 사실은 옛날에도 네. 북방 기마 민족을 통해서 이 전쟁의 신, 그 전쟁의 신으로 이제 중원에서도 이렇게 모시고 하니까 네. 그것이 네. 퍼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서양의 신화에는 이 치우와 매우 유사한 신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북유럽에는 노르딕의 신인 찌우가 있어요. 찌우. 찌우는 전쟁의 신, 불의 신이라고 똑같은 또 신의 위격이죠. 그리고 고대 독일의 고대 방언으로 찌우는 또 가장 높은 천신이라고 하는데 뿔 달린 투구를 쓴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묘사가 있는데요. 네네. 그것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설도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또 북유럽 켈트 신화에서 또 전쟁신을 티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좀 신기하기도 해요. 전쟁신을 네. 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네. 것이 또 뭐 특이하기도 하죠. 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우, 찌우, 티우. 왜 당군도 네. 이렇게 넘어가면 탱그리, 뭐 탕군 이렇게도 남아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치우가 찌우, 뭐 티우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좀 더 우리가 흥미롭게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표정은 뭐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표정인데. 이 학문이라는 거는 네.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도 소개를 시켜주는 것도 좋고 굳이 네. 뭐 꼭 이거다 꼭 고집할 필요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 우두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우두머리.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어떤 때 쓰이죠? 대빵. 대빵이죠. 네네. 그죠?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건데 우두라고 하는 건 소머리라는 거잖아요. 예, 소뿔을 달린 그런 어떤. 그래서 우두머리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이 소뿔이 달린 치우천왕의 투구에서 비롯됐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얘기가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현재까지 남아서 고구려 장수들도 그 투구에는 소뿔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치우천왕은 또 씨름의 원조라고 해요. 아, 씨름도. 씨름, 네. 우리나라 씨름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면은 씨름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 보면 뭐 중국에서는 씨름을 각저희 또는 치우희라고 한다. 치우희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면 치우천왕 시대 때 벌써 씨름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씨름상이 언제냐면 4500년쯤 됐을 때 수메르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의 씨름상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뭐 레슬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고 웬 씨름. 그러니까 씨름이라고 하는 건 삿바가 삿바. 있잖아요. 네네. 삿바를 딱 잡고 있는 게 그 수메르 씨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연도가 4500년이에요. 치우천왕은 4700년 전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씨름을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글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름도 씨름을 치우희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씨름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각자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씨름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씨름은 굉장히 오래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우천왕은 전쟁의 신으로 동북아시아의 맹주 군주로서 이렇게 맹위를 떨치신 분인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마천의 사기가 금살치우라고 해서 치우에 대한 역사 왜곡을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 병주, 군신이라고 볼 수 있는 병주는 황제 언언을 그렇게 모셔야지 치우천왕을 모실 이유가 없고 여러 가지 또 사실을 보면 이것은 아무래도 이 사마천이 자기 중국의 역사에 맞게 왜곡시킨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치우천왕에 관한 기록은 뭐 사마천 사기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사서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몇 가지 좀 살펴보면 관자가 있습니다. 관자. 네. 중국 고대 책 중에 이제 관자라고 있는데요. 이 관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로산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쇠가 따라 나왔다. 치우가 이를 받아서 칼, 갑옷, 창, 가닥진 창 등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옹호산에서 물이 나와서 쇠가 나오므로 치우가 이를 재련하여 옹호극이라는 창과 예과라는 창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로산과 옹호산,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쇠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모든 각종 무기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송나라의 태평어람에 보면 치우가 쇠를 녹여서 병기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보통 고조선에 위만이 들어와서 위만 때부터 철기 문화가 왕성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위만 때부터 철기 문화가 왕성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치우천왕 배달국의 치우천왕 때부터는 채광기계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제 이렇게 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쇠를 이제 녹여서 주조를 해서는 무기나 갑옷이나 그리고 이제 실제 병기창들을 다 제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철갑옷 얘기하면 드라마 했던 강철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주몽. 아, 주몽. 주몽. 아니, 나는 솔직히 그 생각했어요. 이 대사만으로 아시네. 나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한나라였죠? 상대편이. 그러니까 그 고주몽으로 나왔던 그 송일국인가? 네, 맞습니다. 네, 거기가 우리는 가죽 옷 같은 거 입고 있는데 막 철기병한테 그게 한 40부작인가 50부작인데 그 내내 그 철기병한테 당하잖아. 한나라 철기병. 내내 당하잖아. 한나라는 철갑옷도 입고 있고 우리나라는 황제 헌원이 내내 당했던 거예요. 그렇게 거죽 옷 입고 있고 이러니까 저는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중국 역사책만 봐도 우리 치우천왕이 쇠를 만들어서 고주몽하고 치우천왕하고는 연대가 얼마나 차이 나죠?
엄청 차이 나죠. 엄청? 네. 어, 엄청 차이 나는데. 2500년 차이 나죠. 2500년. 네. 이미 치우천왕 때 이미 쇠를 녹여가지고 병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이 드라마도 역사의 왜곡이야. 이것도. 고준봉 그 준봉 드라마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아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현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왜곡된 역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게 주몽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그 설정들. 아 너무나 한심했고. 그 우리나라에 이제 철기가 들어온 걸 두 번에 걸쳐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의 현 학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진계 장군. 연나라의 진계 장군이 우리나라 이제 그때 이제 고조선이 한번 이렇게 뒤로 물러나요. 천리 또는 이천리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데. 아, 영토가. 그렇죠. 아, 네. 그때 이제 그걸 근거로 삼는 것이 뭐냐면 명도전. 명도진의 화폐를 그 연나라 화폐로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학계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때 이제 좀 쇠가 좀 들어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몽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사군, 한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또 철기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동북아 역사재단이 고구려 거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네들이 막 그쪽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한다. 에? 그 가이드들이 설명을 하는데 다 중국의 영향 받았다라고 하더라. 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지들이 이렇게 적어놨거든. 그러니까 지들이 그렇게 적어놔놓고서는 네. 아니, 중국의 영향이라고 다 얘기를 하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 네. 그러니까 안에서 깨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안에서 자기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얘기 다 해놓고 정작 중국에 가서 중국 가이드가 네. 이게 다 이거 고구려도 광개토 대왕비도 중국 거다 이러니까 개탄스럽다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들어와서는 다 중국 문화를 받았다 또 이러고 이게 야. 전형적인 정체성론 그다음 아. 타율성론 식민사학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물타기론 네. 근데 물타기론은 매국사학이 하는 네. 거고 중국 고대 아까 박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고대 책 중에 관자, 뭐 태평어람, 주례주소, 서경 이런 데는 다 치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치우라는 말이 나오는 책이 오직 환단고기밖에 없나요? 삼국 뭐 유사, 삼국사기 여기에는 치우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이 안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삼국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이전에 대해서는 뭐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조금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환인 환웅 단군의 어떤 가족사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치우천왕에 대해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치우라는 말이 나오는 건 환단고기다. 그러니까 아니죠. 기원사에도 나오고. 아, 기원사. 아 조금 믿기. 네. 대표적으로 기원사라는 책은 지금의 강단에서는 인정 안 하는 책이죠. 기원사. 아, 그 매국 사학에서 인정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우리나라 역사가 위대했다, 영토가 넓었다 그런 소리만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개고픈 물고 덤벼드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좀 서글프다. 이렇게 우리 조폐공사에서는 치우천왕님 미용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치우천왕님 얘기가 남아 있는 책이. 네. 되지도 않는다는 게. 치우천왕은 환단고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환단고기 전반에 치우천왕이 서방 개척을 떠나셨던 그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환단고기가 수많은 책들을 엮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책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기 상에 나오고 네. 삼성기 하에 나오고 네. 그 태백일사에 보면은 그 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서들을 인용을 하거든요. 대변경의 왈, 대변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밀기라고 해서 그러면 삼성 밀기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수서령 때 세조 때부터 시작된 수서령 책에도 나오는데 삼성 밀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다수의 책에 이 치우천왕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언급되는 모든 책들을 전부 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사마천 사기가 있는데 거기에 금살치우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치우가 뭐 이렇게 황제 헌원을 사로잡았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모든 책들이 다
저 뒤로 밀리고 금서화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책들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강단사께서는 여하튼 치유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나요? 일단 강단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치유는 우리 민족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거는 중국의 저 남쪽의 묘족의 조상이다. 야 정말. 아 그렇게 치부하고 딱 끊어버려요. 왜 그런데요? 그것도 매국 사학에서는 동이라는 그 자체도 그 우리하고 상관없다. 아 동이도 우리가 아니다. 진나라 한나라 시대 이전 그 동이하고 그 이후 동이가 다르다. 아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동이는 우리 민족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골 때리네. 아 그렇게 아주 규정을 짓고 있어요. 야 치우천왕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중국의 사학자들은 뭐 이렇게 추근맹이라는 학자도 있는데요. 네. 치우는 구려의 군장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그거는 이제 그 공안국도 얘기를 했죠. 공안국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구려의 임금을 치우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인정을 했어요. 네. 뭐 추근맹이라는 학자도 네네. 그런 것처럼 구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구려에서 그 뒤로 이어지는 게 지금 뭐 고구려든지 고려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구려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구려의 군장, 치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우리와 이어지는 어떤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우의 형제가 81명이라는 거예요. 저기 나 보면 네. 치우 그래서 그 81명을 더불어 가지고 이제 전쟁에 출병을 하거든요. 근데 또 여러 가지 문헌을 같이 보니까 신시봉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와 부계 일족 중에 장수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 81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헌에 보면 종당대인 81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종당?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것이 자기 형제나 부계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그냥 다 형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형제나 부계 일족 중에서 모은 사람들 모은 사람들이 81명이에요. 그 왜 81명을 모았냐 8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 어디서 나오죠? 천부경에서 나오죠. 천부경에 보면은 998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81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동이족에서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81명에 맞춘 것도 이것은 뭐냐면은 81이라는 숫자가 내포한 상징성이 그렇죠. 있다. 우리가 어떤 삼수문화 체계를 갖고 있고 네네. 그 삼수가 곱하면은 9가 되고 9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황족, 구이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9으로 나눠서 네네.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제 9 곱하기 9로 하면 81이 되고 네네. 이게 천부경의 숫자인데 이것에 맞춰져 있는 것은 전부 이제 동이족이거든요. 구려라고 할 때 구자도 아홉 구자죠. 없죠. 예. 네네. 하여튼 뭐 이 구려라는 것은 이제 구이와 맥락이 같이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월드컵 때 치우천왕이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응원의 상징 마크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매국사학께서는 그거는 다른 민족의 조상을 갖고 와서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혹시 반박하거나 그런 적도 있습니까? 없지 않아 있죠. 역시 뭐, 막 기대를 그 사람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으니까. 아니 조폐공사에는 항의 안 하나? 왜?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건 1999년이에요. 99년. 네. 1999년에 이 치우천왕 기가 이제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붉은 악마, 붉은 악마의 응원단의 상징 깃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90년대에 들어서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92년에 뭘 하냐면은 중국하고 수교를 해요. 중국하고 수교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좀 더 우리 유적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 92년부터 뭘 하냐면은 바로 치우천왕을 자신들의 어떤 조상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작업을 그렇죠. 하게 되죠. 네. 뭐죠?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중화삼조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중화삼조당입니다. 네. 예, 그게 92년에 착공을 해서요, 97년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하남성 탕록에 가면은 그 중화삼조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근원이라고 하는 곳에 안에 이제 중화삼조당이 있는데 하남성이 아니라 하북성. 하북성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세 분, 중국의 세 분 조상이라고 해서 모시는데 황제와 염제 신농이 있고요. 그리고
치우천왕을 같이 모셔요. 그 치우천왕을 뒤늦게 그 가장 오래된 그런 조상님으로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이렇게 중화족의 조상으로 치우천왕을 강제 편입을 해서 그걸 완공을 한 게 97년. 97년.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지나서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 그 깃발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치우천왕을 딱 이렇게 가져온 거죠. 하면 중국에서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 왜 이 세 분을 중화 3조당으로 모셨냐. 우리가 탕록 대전을 했던 그 탕록에 중화 3조당을 버젓이 지금 지은 거거든요. 근데 이 왜 세 분을 모셨냐 하는 거는 사마천의 사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의 근거를 하고 있는데, 사마천은 보통 중국의 뿌리라고 알고 있는 삼황오제에서 삼황은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제부터 뿌리를 둬요. 사마천 사기를 보시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오제 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오제 본기에 바로 이 세 분이 나오는 거예요. 염제신농, 황제헌왕, 치우천왕. 그래서 이 세 분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제 적어놨냐면, 오제 본기에 아까 완전히 이제 전세를 역전시켜 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제 본기에는 천자가 누구로 나오냐면 염제신농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농국이 있었다고 했죠. 그 염제신농이 이제 천자로 나오고, 그 밑에 제후들이 있었는데, 뭐, 황제 헌원도 있었고, 치우도 있었다는 거죠. 치우가 가장 포악했다. 포악했다? 치우가 가장 포악해서 말도 안 들었다. 그래서 그를 토벌할 수가 없었다. 천하 망능벌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천하에서 치우를, 뭐, 능히 정발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막 염제신농이 천자로 지금 설정을 해놨잖아요. 사마천이. 근데 염제신농이 제후들을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들을 막 못 살게 구니까, 그 제후들이 전부 다 황제 헌원에게 귀순을 했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황제 헌원으로 다 이제 집결을 하고, 결국에는 황제 헌원이 치우를 사로잡아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 제후들이 이제 황제 헌원을 진정한 천자로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사마천은 이 오제 본기를 통해서 황제 헌원을 중국의 시조로 완전히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염제신농과 황제헌원은 당대의 인물이 아닙니다. 염제신농은 약 한 5100년 전의 인물이고, 그리고 황제헌원은 한 4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농국에 유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제신농과 황제헌원은 당대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망이 있었던 시대인데, 나중에 이제 황제헌원이 천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황제 헌원 할 때 황자는 임금 황자가 아니고 누를 황이에요. 아, 누런 사람이었나? 아.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 황제를 뜻하는 황자가 아닙니다. 황토고원 그쪽으로 등거지해 있기 때문에 황제라고 하기도 하고, 중앙을 동양에서는 중앙 자체를 군주가 있는 것을 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앙을 노란색을 배치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황자 쓰기도 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근데 여하튼 한자로는 이게 황제 할 때 쓰는 그게 아니, 일반적으로 황자가 그게 아니고 누르 황자.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 황. 그때의 황. 천자문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소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의 오제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새 인물을 중화 3조다. 중화민족의 새 조상이다라고 해서 중화 3조당을 건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취급도 안 하던 치우천왕을 자기 조상이라고 막 모셔가려고 하고, 우리 매국사학에서는 이건 우리 민족이 아니다. 우리 민족 테두리에서 자꾸 버리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 치우천왕을 삼조당에 모시게 되는 거는 묘족의 반발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 중국에 있어가지고 묘족. 왜냐면은 묘족은 치우천왕을 자기 조상으로 여겨요. 아, 실제로? 묘족이. 묘족이 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이제 운남성이라든가 규주성이라든가 호남성이라든가 지금 이 장강 이남. 네. 그 주로 이제 산악지대에 많이 살고 있는데 한 800만 된다래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치우를 자기 조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그 묘족의 일부 전설에는 자기들이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을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어요. 치우천왕 이후로다가 이 황제 헌원족에게 밀려서 항상 전쟁에 져서 쫓기고 쫓겨서 강 건너 산 넘어 이렇게 그 거기까지 내려왔다 하는 그 이 전설을 자기들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역사라는 거는 전부 다 왜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 왜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치에도 안 맞고 결국에는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읽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두 글자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도 읽다 보면은 진실의 역사가 툭툭 튀어나와요. 숨길 수 없는. 그래서 보시면은 사기 오제 본기를 보시면은 황제 헌원 있잖아요. 황제 헌원은 일정한 거처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아, 사기에? 네. 어. 그러면은 황제 헌원이 실제로 이렇게 천자로 등극을 했다면, 제후들의 그런 이제, 성원을 이제 입어가지고 등극을 했다면 일정한 거처가 왜 없었겠어요? 일정한 거처 없이 막 이렇게 떠돌아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주둔하는 곳마다 병령을 지어 방어하도록 하였다. 너무 질린 거예요 이미. 네. 네. 너무나도 그 공격과 그 패배의 맛을 너무나도 깊게 봤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방어를 했었고. 연민이 생기네. 예. 네. 또 이어지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관직 이름을 모두 운자를 써서 명했다. 군대도 그가 누구죠? 아 황제 헌원입니다. 황제 헌원의 군대도 운사라고 불렀다. 구루문? 예, 구루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환웅천왕 이동할 때 풍백 우사 운사가 아, 신하 조직으로 있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신하에 해당되는 제후에 해당되는 그러한 직책이라는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천자는 치유천왕께서 네. 계셨고. 네. 이 황제 헌원이 이제 도전을 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우천왕은 군신으로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그런 조상님 중에 한 분인데, 치우천왕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볼게 있나요?